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총선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제외선거가 많이 편리해졌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시애틀 총영사관의 김은하 영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이 점점 바빠지셨죠?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애청자를 위해서 인사도 오셨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 선거 업무가 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동안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뭐 구성하는 작업 이런 거 하고 계시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외 선거가 편리해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는데 이번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죠?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보다는 인기가 조금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변한 건 아니고요. 종전과 동일하게 네. 저희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외 부재자와 네.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그 영주권자. 영주권자. 네, 그런 네. 분들이 저희 국민으로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학생들이나 뭐 지상사 이렇게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주민등록이 있는 그렇죠. 걸로 봐가지고요.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예, 국외 부재자로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 어떻습니까? 뭐 복수국적 신청한 분들 계세요? 예, 예. 복수국적 신청하신 네. 분들도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봐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주소가 자체가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 그렇군요. 가능하십니다. 그럼 복수국적 미국 시민권자이시면서 네. 대한민국 국민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미국 선거도 오시고 한국 선거도 오시고 네, 심심하지 않으시겠네요. 네. 네. 자, 선거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 물론 이 중에 시민권자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복수국적자만 빼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외로는 다 이번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의 이제 선거 일정부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먼저 제외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6일부터 설치될 예정이고요. 네.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외선거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새누리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당 후보자를 추천을 한 상태고요. 이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들도 이제 한국에서 임명하는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렇고요. 예. 또 이제 저희 공간에서 공간장이 추천하는 이제 공간원 중에 한 명이 추천을 되고 네. 또 중앙선관위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보자들을 저희가 추천은 한 상태고요. 네. 이제 한 10월 1일까지 저희 아마 중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후보자들 전 세계에 있는 네. 위원 후보자들을 또 큰 작업이네요. 검증을 한 뒤에 저희한테 아마 위원 지명을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누군지 물망에 오르는 분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네, 아직 네, 공식적으로 네. 발표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선거관리위원들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곧 선임이 되겠고요. 10월 16일부터 제외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설치 운영이 된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은 네. 이제 김은하 영사님이 설치 운영 책임을 갖고 계시네요. 그죠? 네네, 공간에. 네. 저도 위원으로 아마 지금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예, 추천은 된 상태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이제 신고 신청 기간인데요. 네. 저희 11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2월 내년 2월 13일까지 신고 신청을 3개월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외 부재자 신고가 되겠네요.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선거하실 분들이니까 이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네, 또요. 다음 일정은?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신고 신청이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저희 우리 본국으로 보낸 다음에 본국에서 제1선거의 명부를 작성을 하고요. 아하. 네, 그 명부를 작성한 다음에 그 명부를 열람을 할 수 있고 또 네. 내가 신고를 했는데 명부가 누락됐다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또 있습니다. 열람은 어떻게 해요? 열람은 저희가 인터넷 열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공간에 오셔가지고 직접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본인 그것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그게 진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3월 14일 날 명부가 확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3월 아마 초쯤에 이제 제외 투표소 자체를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희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저희가 제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투표는 어디서 합니까? 투표는 저희 이제 그 3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초까지 저희가 투표소 장소를 제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표소 자체가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적절한 장소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고민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부지런히 집 보러 다니시고. 네네. 네. 아무래도 투표 장소가 좀 많이 있는 게 좋겠네요. 밀집 지역에 이렇게 네.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고 신청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고 신청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다. 투표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은하 형사의 그 어떤 체면을 많이 살려주려면 네. 많이 신청하셔야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제 체면이 아니라 네. 시애틀 교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게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자, 이 지역의 이제 선거 일정 벌써 10월 16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요. 11월 15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시고 2월 24일 내년입니다.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이 되고요. 또 3월 30일부터 이제 제외 투표서 네. 투표가 4월 4일까지 네. 실시가 되겠습니다. 네. 실시 뭐 이 시간은 뭐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투표는? 아침 8시부터 네. 오후 5시까지 진행이 그렇군요. 될 예정이고요. 네. 네,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는 약간 별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간이나 시간을요. 네. 자, 제외 국민의 신고 신청이 이번에 아주 편리해졌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편해졌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네. 제외 국민의 신고 신청이 이전과 비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먼저 인터넷 신고 신청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국민들은 공간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신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먼 곳에 계신 분들도 네. 좀 더 자유롭게 신고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잘됐네요. 이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굳이 뭐 총영사관까지 가실 필요 없이 네네. 되겠습니다. 저도 꼭 하고 싶은데 이게 시민권자라 해당이 안 되네요. 네. 네. 또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신고 신청을 할 때 여권 사본이나 또 영주권 사본을 첨부를 꼭 해야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도 그런 서류가 제출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명부에 못 오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골자가 뭐냐면 신고 신청은 좀 편리하게 해주고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투표를 할 때 그걸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신고 신청하실 때는 서류를 첨부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여권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국외 부재자 외에 영주권자 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자인지를 여권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투표 장소에서 저희가 확인. 투표 장소에 그러니까 여권도 갖고 가시고 여권이 아니라 네. 제외선거인만 영주권자만 영주권 증명서 원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서류 첨부 규정이 삭제됐다. 네. 신고 신청할 때 네.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복잡한 게 사라져 버렸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제외 선거인 그러니까 영주권자 분들의 영구 명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국외 부재자 같은 분들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영구 명부제로 만들긴 어렵고요. 영주권자 분들은 여기서 계속 지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외선거인 영구 명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명부가 그러니까 직전 선거의 명부를 저희가 이번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요?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저희한테 신청하신 643명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번 선거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부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영구 명부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뭐 평생 동안 영구 명부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라와 계신 분이 2회 이상 계속해서 저희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명부에서 삭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기회를 드렸는데도 네. 2회 이상 투표를 안 하면은 아예 그러면 또 탈락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신고를 네, 다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부지런히 투표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격이 네, 네. 이제 유효하다는 얘기죠. 네, 네. 정말 이제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거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하고 신청할 때 서류 첨부 규정이 삭제되고 단 투표소에 가실 적에 국적 확인 서류, 영주권 네. 증명서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또 제외 선거인 이 영구 명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계속 투표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고 안 하시고 계속 투표만 하시면 되겠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두 번 이상 계속해서 투표하지 않으시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네, 그거는 뭐 부지런한 사람들을 위한 특혜가 이제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외 국민의 또 투표 참여 기회도 확대가 됐겠네요,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게 공간에서만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가장 좀 맞아요. 문제가 됐었잖아요. 불평들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외 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네. 매 4만 명마다 공간 또는 공간의 대체 시설 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제외 선거인 자체가 저희 제외 국민 자체가 지금 8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신고된 분이 8만 명 넘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두 최대 군데는 두 군데 정도는 네. 더 추가로 아마 네. 설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아 좋아졌습니다.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귀국 네. 투표 제도가 예전에는 도입이 안 됐었는데 저희한테 신고 신청을 한 다음에 혹시 국내에 투표 갈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귀국한 다음에 국내 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아주 좋아졌네요. 투표 참여 기회도 확대가 됐다는 소식. 전에는 이제 총영사관 가셔서 거기서 하셨는데 이제는 제외 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총영사관 말고도 한두 군데 정도는 더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신고 신청을 하시되 한국에 갈 일이 있으실 경우 그 무렵에 뭐 한국에 관광을 가실 수도 있고 네네. 친척을 만나러 네. 가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됐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김만영 영사학의 실적에 보면은 이 워싱턴 주가요 미주 전역에서 투표 참여율이 랭킹 3인가 그랬어요. 네, 그때 국회의원 네. 선거 때 맞습니다. 이 지역의 어떤 그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네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내친 김에. 네. 네. 1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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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하 영사가 또 오셨고 한 1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투표에 참가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신고 신청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거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뭐 곧 머지않아서 투표도 뭐 부재자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총영사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죠? 이번 선거에? 그죠? 네. 많이 신청하고. 많이 신청하고, 많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네,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선거에 관한 문의라든가 또 뭐 혹시나 이 지역에서도 또 선거가 과열이 되면 선거법 위반 행위도 일어나고 그럴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그 총영사관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총영사관은 206-441-1011번에서 4번이고요. 네. 저는 이제 교환으로 하면은 400번입니다. 400번. 제 자리는 400번이고요. 네. 그런 그쪽이라든지 언제나 그 문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네.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총영사관 전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6-441-1011 206-441-1011에서 1014까지 되겠고요. 우리 김은하 영사 계신 이 선거 파트는 교환 400번, 4빵빵입니다. 40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 친절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문의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네. 전화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있을 수 있는 어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는. 저희가 그 전에 듣기로는 여기는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네. 다들 신사분들이셔가지고 다들 다른 네. 데보다 좀 점잖은 편이죠. 네네. 그래서 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선거 운동은 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선거 운동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누구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그런 선거 운동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네. 다른 도시들 보니까 다른 지역들 보니까 뭐 광고를 한다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피켓을 든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네. 네,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든 단체들은 그 명의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인단체들이 네.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 하면 네. 안 된다. 네네. 그런 얘기고요. 또 이 선거 처리되면 또 한국에서 그 무슨 저 여당 야당 이런 그 중진들 네네. 와서 이렇게 휘 한번 돌고 가는데 네네. 그건 또 그것도 또 이거 부정 선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군요. 이제 자기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정당을 꼭 찍어주라, 뭐 우리 네. 정당의 정권을 잡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선거법 그런 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저희가 네. 선거법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는 또 김은하 영사가 가차 없이 가셔서 네네. 고발을 할 수 있는 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네. 자 이렇게 참 모처럼 오셨는데 이 모처럼 오신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선거권자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세요. 이번 제도 개선이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집서 의결은 된 상태고요. 아직 국회 본회의는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도 개선을 한 취지가 재외국민들의 어떤 신고 신청이나 편의성을 크게 확대해서 선거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고 또 재외선거가 도입이 됐는데 재외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이런 여러분들의 참여했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제도가 개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욱더 여러분들이 제도 개선을 더 이끌고 또 우리 시애틀에 계신 교민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관심과 지원을 더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네. 실질적인 투표 참여로 또 저희가 그 단결된 교민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제가 뭐 정보식으로 드리자면은요. 또
저희가 그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는 재외선거이든 마찬가지고 뒤에 신고신청 서류가 없어졌지만 꼭 요건이 유효한 요건이 있어야지만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영주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혹시 요건이 만료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요건 기간이 곧 만료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확인해가지고 저희 뭐 영사관에 오시든지 아니면 순회 영사에 통해서 꼭 요건을 갱신하시거나 재발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네, 예. 어느 순간 봤더니 신고신청하러 갔더니 만료가 돼버린 거.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쯤 뭐 이렇게 여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주권이나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격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네, 투표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주 시애틀 총영사관의 김은아 영사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가장 강력하게 밀어주는 방법은 신청을 직접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해주시고, 네. 투표까지 가야만. 네. 강력한 후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많이 해주시고 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의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이렇게 많이 편리해졌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거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고요. 선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주 시애틀 총영사관의 김은아 영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재경이의 오후에 싱싱 희망가요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